평안하십니까? 모두 모두 안녕하신지 궁금합니다. 2020년 한 해가 코로나로 시작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건 아닌지 참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바로 역할 바꾸기의 명수, 우리 주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2020년 12월 25일 금요일이죠. 우리 예수님 탄신일.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33번째 거리 성탄 축제를 열게 됩니다. 예수님은 탄생부터 역할을 바꾸신 분이잖아요. 높으신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이 말 구유에 누우셨잖아요. 그 어느 해보다 가장 힘든 겨울을 맞이할 우리 주위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탄신을 기념하여 사랑의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과 후원도 기다리겠습니다. 요즘 제가 가장 강조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죠? Simple life. 네, 단순한 삶입니다. 예수 살기에 가장 기본이 될수 있는 단순한 삶. 이거 시작하자고 반복해서 계속 또 강조하고 있는데요. 저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심플 라이프를 시작하려면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기뻤어요. 네, 이렇게 묻고 대답하고 대답하고 묻고 하니까 좋더라고요. 네. 정결한 마음입니다. 깨끗한 마음이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기억나세요? 오 주님, 정결한 마음 새롭게 하소서. 이 찬양이요. 너무 좋아요. 어떤 분은 또 물을 보실 것 같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마음을 정결하게 할수 있습니까? 예, 이거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한 분도 있으니까 오늘 그분들하고 대화 나누는 마음으로 할게요. 번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마음의 정결함을 찾고 또 그렇게 누릴 수 있을까요? 저는 혹시 이 방송 보는 분들 가운데 동일한 질문을 저에게 하고 싶다. 이런 마음 갖고 있다면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우선 당황하지 마십시오. 설거지 잘 하십시다. 정말이에요. 설거지 잘해야 됩니다. 거창한 미션을 기대했던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지금부터 여기부터 나부터 설거지해야 정결한 마음 유지 지탱 할수 있습니다. 설거지야말로 청소하는 것이야말로 심플 라이프의 시작이니까요. 보이는 것부터 닦아야 됩니다. 네? 보이는 저 유리창 닦고 바닥 닦고 그릇 닦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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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는 것 닦아야 보이지 않는 마음도 정결하게 할수 있죠. 어떻게 마음을 닦아요? 보이지 않는 마음을 보이는 것 닦아야 보이지 않는 마음도 닦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닦고 정결하게 하냐고요? 보이는 것부터 닦자고요. 수도자가 되는 첫 걸음은 설거지요, 청소입니다.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종교, 어느 문화, 어느 시대에 이건 동일합니다. 수도자, 성자, 이분들이 만약 보이는 거안 닦고, 그러면서 입으로 말로만 수도한다 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한다? 그건 기만입니다. 그건 사람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잘 닦아서 세상을 밝게 해주는 사람들은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부터 닦습니다.
사람이 눈앞에 보이는 이 어지러운 것을 닦지 못한다면 이건 언어도단이죠. 말이 되질 않아요. 바퍼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가장 고되고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설거지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자원봉사자들이 밥을 퍼드리겠다는 봉사자들은 많았어요. 그런데 밥다 퍼드리고 뒷정리해주고 설거지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배식이 마치고 나면 저는 그때 할애 공부방이라고 공부방을 열었어요. 초등학교 다녀야 할 나이인데 이 녀석들이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제가 그때 동대문구청 한번 뒤집어 엎었잖아요. 이제 그때는 저도 30대 초반 뭐 그냥 분기탱천하던 시절이니까 아니 왜이 아이들 취학 통지서를 안 보내는 겁니까? 이 아이들 의무교육이 아닙니까? 의무교육. 병역도 의무인 것처럼 교육도 의무 아닙니까? 이 아이들 학교 보냈어야죠. 왜 여러분 안 했습니까? 이건 직무태만이고 직무유기입니다. 막 떠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자취주경 들어보더니 여보쇼. 아니 사창가에서 자라난 이 아이들, 지금 이게 왜 자기들 책임이냐는 거예요. 아, 왜 당신들 책임이지 아니냐고 막 따져 물었더니 하는 말이, 아, 여보시오. 출생신고를 안 했는데 어떻게 무슨 수로 학교를 보내? 이 사람들이 출생신고를 안 했어요. 출생신고 안한 부모가 문제지. 어떻게 우리가 그것까지 확인해서 아이들 취학통지서를 보내라는 거예요. 아, 저때 깜짝 놀랐어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초등학교 다녀야 될 아이들이 학교 못 다니고 사창가 뒷구멍을 배워하던 애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아이들을 할수 없이 제가 데리고 와서 다시 출생신고를 해서 학교 보내려면 우선 그 학교 수업을 쫓아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공부시키겠다고 공부방을 열은 거예요. 하래, 공부하래. 공부하래에 하래도 되고요. 하, 낮을 하자, 임하실 내자.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님. 네? 그 높은 보좌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 얘네들이 학교 다닐 나이인데도 의무교육인데도 학교를 가본 적이 없어요. 이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공부시키느라고. 왜냐면 대학생들 중심으로 이제 청년들이 금방 오더라고요. 또그 아이들 공부시키겠다는 아이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배회식하다 말고 이제 공부방 되는데 또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 예약이 늘어지고 또 걔들 저녁 먹이고 뭐 하다 보면 혼자서 설거지 할 시간이 언제냐? 저녁 9시, 어떤 때는 10시, 11시에 수백 명이 먹은 설거지로 혼자 할 때가 있었어요. 아, 그 시절 저는요, 혼자서 팔이 떨어지도록 눈물 나게 설거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다른 일에 매달리다가 설거지를 새벽 2시, 새벽 3시, 그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거 안 해놓으면 다음 이제 아침에 무슨 수로 이 사람들 새 그릇에 밥을 퍼드려요. 그래서 그 피곤한 몸으로 쭈그려 앉아서 몇백 개나 되는 식판을 닦다 보면 처음엔 열도 나고 어떤 땐 이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주, 두 주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아이고 나 이러다가 내 청춘 여기서 이러고 다 가네 뭐 이런 별별 생각이 다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혼자서 설거지를 하다가 보면 이건요 무아지경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온데간데 다 없어지고요. 도대체 내가 그릇을 닦는 건지 그릇이 나를 닦는 건지 내가 물로 닦는 건지 물이 나를 닦는 건지 아이고요 완전 그냥
황홀지경이 돼가지고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주여 주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이러면서 심판이 이 깨끗한 물로 닦이고 반짝반짝 할 때요. 그때 그 나오는 기쁨. 이야 이건요. 정말 형용 못할 기쁨이었어요. 기가 막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하죠. 그때부터 저는 설거지 시간이라고 안 하고 성자되기 첫걸음 하는 시간이다 그래요. 모든 청소를 정말 성자되기 첫걸음이다. 여러분 정말 보이는 것 닦아야 돼요. 지금도 아무 불평 없이 불만 없이 예,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걸 즐기고 있는 우리 다일 공동체 가족들은요. 이 훈련 철저히 받습니다. 먹은 그릇 스스로 깨끗하게 아름답게 치우는 훈련부터 하는데요. 그런데 저 말고도 이 설거지를 광적으로 즐기는 분이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의 영적인 멘토이신데 우리나라에서 처음 이 치유 목회, 치유 상담의 1인자라고 할 수 있는 한신대학교 그 당시 교수님이었죠. 정태기 박사님이에요. 참 저는 그분이 한신대 교수 시절에 왜냐면 이분 교수 사택이 그 수유리 캠퍼스 안에 있었거든요. 그때 마침 집사람이 수유리 크리스천 아카데미에 직장을 얻어가지고 강월용 목사님이 오라 그래서 이제 그 밑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때 어쩌다 집에 가면 이제 그분 뵙는 거예요. 한 분은 그분이 집에 초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 식사가 끝나자마자 정태기 교수님은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좀 의아스럽게 생각했죠. 왜냐하면 사모님은 편안히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고 교수님은 부엌에 가서 지금 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리번거렸더니 목사님, 최 목사님 제가 남편 부려먹는다고 속으로 흉보는 거죠. 그러지 마세요. 저 설거지는 저희의 취미생활이에요. 저 취미를 내가 방해하고 싶지 않아요. 아무리 뜯어 말려도 말을 안 듣는다고 하면서 정 교수님이 저걸 즐겁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가서 스승님 진심으로 즐겁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설거지를 즐겁게 하십니까? 물어봤더니 설거지를 해야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목사도 알지만 내 하는 일이 남의 가슴 아픈 사연 하루 종일 들어주는 거 아니야. 상담을 하다 보면 말이야. 그 아픈 마음 내 마음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어떡해. 나 그러면 병나. 그래서 제발 설거지하지 말고 모아놓으라고 한대요. 그 집에 오시면 퇴근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두 씻는 건 정 교수님 몫이라는 거예요. 정태기 교수님이 그 그릇을 씻으면서 자신의 마음도 씻는다는 거예요. 아하, 그때 제가 그 마음 너무도 잘 전달이 되고 공감이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상담 교수로서 가슴 아픈 사연을 듣는 그분은 설거지를 하면서 마음속의 찌꺼기, 앙금을 다 닦아내는 것이었어요. 그렇구나. 이렇게 설거지야말로 씻고 닦는 일로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까지 닦아내는구나. 정결한 삶, 정결한 마음부터 시작하고 싶죠?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닦아보십시오. 닦는 거예요. 보이는 것부터 닦는 거예요. 오늘 시편 말씀 읽고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예. 시편 51편 9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지금 시편 기자는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마음속에 온갖 죄와 또 악, 이게 가득 차 있으면 시작하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시작조차 불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부터, 지금부터예요. 여기부터예요. 나부터예요. 설거지부터라고요. 꾸준히, 꾸준히 해보세요. 저희 다일 공동체 가족들은 설거지를 뭐라고 한다고요? 성자되기 첫걸음이라고 불러요. 모든 청소, 화장실 청소, 성자되기 첫걸음. 네, 저 밖에 나가서 지금 마당에 빗질하는 거 성자되기 첫걸음. 성자의 귀한 몸, 그 예수님께서 몸버려 피 흘려 우리에게 그 사랑 전해주셨는데 그 사랑 어떻게 실천해요? 입술로 말로만 하나요? 몸으로 해야죠. 몸으로. 모든 사람들이 설거지는 다 한다고 그래요. 안 하는 사람 없다고도 그러는데, 예, 그렇지만 정말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정결한 사람, 예, 항상 누구나 다 그렇지는 않죠. 왜 그래요? 내 주변에 흐트러진 것들도 정돈되고 또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하게 치우고 심플 라이프를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어떻게 지속적으로 살 수 있을까? 예, 여러분 한번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한번 실천해 보시면서 어떻게 이걸 지속성을 가지고 꾸준히 할 수 있을까? 예, 우리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나눠보도록 해요. 제일도 TV 구독과 좋아요 꾹 누르시는 거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